민선도 넣어줘야 되나? 그리고 아나? 자, 제가 보기에는 현재 1티어로 이 정도를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퍼, 맥크리, 트레이서, 메이, 자리아, 루시우, 아나. 일단 영웅들 모두 공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영웅들이고 어디에 내놔도 나쁘지 않고, 얘들의 큰 공통점을 따져보면은 카운터가 별로 없어요. 얘들 보세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리퍼 같은 경우는 조금 있는 편이지만 이렇게 카운터가 별로 없는 애들로 구성되어 있죠. 어디에 써도 좋을 애들. 아나 같은 경우는 요즘 레전드 찍고 있고, 그래서 오늘 처치로 너프까지 먹었음에도 내가 보기엔 아직까지 계속 쓰일 것 같아요. 루시우는 사실 아까 언급했던 거지만 굉장히 큰 너프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자리아는 뷰보다 더 큰 너프가 필요합니다. 자리아 너무 무상성에 완벽한 캐릭터예요. 딜도 나오고 탱도 되고 군중지역이 너무 강력한 걸 가지고 있어요. 트레이서 요즘 이제 쓰임에 따라 느낌이 다르지만 일단 자리아와의 콤보가 너무 좋아요. 트레이서와 자리아 이 무상성 듀오의 콤보가 너무 좋고, 정말 애인 괴물들의 얘기로 가자면 트레이서가 점프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쫓아가면서 초당 리피스 240을 꽂아넣는데 이 뒤를 따라갈 사람이 크게 없어요. 트레이서. 자, 아무튼 뭐 맥크리도 비슷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리퍼 정도. 리퍼는 이제 아나와의 요즘 연계, 뭐 기타 탱커 메타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라고 해서 1티어에 넣었습니다. 자, 쓰겠습니다. 겐지. 겐지는 2티어에 분류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탱메타에서 암살하기 되게 어렵다, 암살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못해준다. 오늘 에펙스 경기에서도 겐지가 활약하는 모습 진짜 별로 안 나왔죠. 계속 유승용 기모 으악 하고 유승용 기모째 쓰고 몇 번 대다가 아무도 못 잡고 튀어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 일쑤고, 확실히 단단한 애들이 많이 쓰이고 그런 상황이 되면서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이 루시우, 아나. 루시우는 모르겠지만 아나 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세대는 저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었고요. 자, 솔저 넘어갑니다. 파라. 아, 이렇게 점오 이런 거 넣으면 한 2.5티어에 파라 정도 넣겠는데, 아, 파라는 3티어로 갑니다. 그냥 깔끔하게 내림으로 할게요. 올림으로 안 갑니다. 바스티온, 미도메이커, 정크레, 토르비언. 수비형은 다 걸러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2티어를 넣자면 라인하르트 넣을 수 있겠죠. 로드호그 조금 애매하지만 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회 경기든 뭐든 어디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윈선은 솔직히 1티어 정도로 좀 올려주고 싶은데 같이 들어갑시다. 자, 이 정도가 있겠고, 여기에 제냐타. 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윈선은 일단은 아나와 궁합이 굉장히 좋고 뭐 여러가지 이점이 있어요. 자리아와 갔을 때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3탱 조합으로 갔을 때 거의 윈선을 뽑아줘요. 윈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라인하르트 혹은 로드호그, 이 중에서 고르는 편이죠.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혼자 하는 윈스턴, 경쟁전에서 하는데 나는 윈스턴 너무 약한데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회 경기를 보시는 분들이라던가 뭔가 좀 뭐 조합적인 연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윈스턴이 정말 좋은 픽으로서 역할을 해준다고 할 수 있죠. 제나타는 이제 1티어에서 아나 때문에 생체 그 수류탄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티어가 내려간 느낌이고요. 그리고 너프도 최근에 있었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2티어에 자리를 했고, 로드 오브 라인하르트는 나머지 이제 3탱 조합에 나머지 뭐 블록 조각으로서 자리를 해줄 수 있겠죠. 자, 겐지 얘기하고 했습니다. 자, 이제 3티어는 나머지 애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은 솔저, 신류. 솔저 같은 경우는 되게 제가 아끼는 캐릭터인데, 이제 기본적인 FPS 입문자들이 하기 좋고 뭐 궁극기도 사용해주면은 에임 보조해주는 역할, 그런 거 좋아요. 근데 이 화력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좀 상탱 조합에서 솔저를 카운터 치는 애들이 탱커들로 보통 많이 포진해 있잖아요. 그런 애들 뚫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자체 화력으로 연계를, 아나와 연계를 해도 그래도 힘들고 말이죠. 그리고 암살자들에게 취약해요. 겐지, 뭐 리퍼, 맥크리 다 취약합니다. 트레이서.
네. 솔저는 예전에는 웰 밸런스 캐릭터로 한 2티어, 1티어까지 넘볼 수 있는 캐릭터였지만 이제는 많이 내려갔죠. 네. 개인적으로 상향이 필요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어요. 3티어인들은 다 상향이 필요하다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파라.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카운터. 파라. 이런 대세되는 캐릭터들 맥크리부터 해가지고 뭐 아나부터 해서 카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리아에게 방벽을 너무 쉽게 세워줄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까지 있기 때문에 3티어에 속해 있습니다. 메르시 파라로 뭐 이제 요즘 자꾸 제기를 노려보는데 뜻대로 안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메르시도 여기 같이 있는 이유가 파라가 뜨지 못해서 메르시도 같이 여기 있는 겁니다. 네, 바스티온. 자, 이 친구 경우는 네, 여기 있을만 합니다. 마지막 비비기용 혹은 뜬금없는 깜짝 전략 그럴 때 이제 쓰는 거 외에는 사실 보기 어렵죠. 그냥 소비형으로 끝냈을 때 얘도 카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암살영웅이 취약하고 저격영웅이 취약하고 탱영웅에게도 취약해. 뭐 몇 명은 아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 있는 게 맞습니다. 자, 위도우메이커 한조 세트로 갑시다. 자, 이 저격영웅들은 잠깐 쓰고 많은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그야말로 한조는 더 안 쓰이지만 잠깐 쓰는 영웅들로 바뀐 지 오래고 A 뭐 뚫을 때 그마저도 안 쓰죠. 수비에서는 거의 이제 안 써야 돼요. 그리고 저격영웅들의 역할을 하는 맥클이라는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되지 않는 이상 얘네들이 절대 쓰일 일은 좋다고 쓰일 일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좀 더 아래 티어를 만든다면 한조를 거기다 넣고 싶지만 그래도 뭐 없으니까. 자, 그리고 또 이제 비운의 수비 영웅들 정크렛 입겠습니다. 정크렛. 이번에 정크렛의 복수? 뭐 그렇게 한번 조금 짜증나는 역할로 나왔지만 일단 정크렛이 나오면은 자리아가 꿀빨기 좋고요. 암살 정웅에게 어느 정도 대응은 가능하지만 취약한 편입니다. 뭐 트레이서 뭐 기타 등등 맥클이 다. 이번에 또 궁극기 쓰는 속도 약간 상향이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3티어를 벗어나긴 좀 어렵다고 해요. 하지만 정크렛 같은 경우는 이제 맵마다 특정 곳에서 뭐 하나무라 비 혹은 어디 또 있었죠? 뭐 볼스카야 아니야 아무튼 뭐 몇 군데에서는 제법 기준 이상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2티어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쓸 때 조건별 2티어 바티움도 조건별로 뭐 파라도 그렇지만 조건별 2티어까지 가능합니다. 자, 토르비온 딱히 설명 안 해도 되겠지만 얘도 이제 안 좋은 이유 카운터가 많아요. 어마어마한 카운터 챔피언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나왔을 때 힘쓰기가 어렵다. 궁기 써도 그렇게 세지 않아. 게다가 요즘 느끼는 거지만 초고의 용광로를 써도 그렇게 쓰기 어렵고 뭔가 보너스적인 추가가 있지 않다면은 계속 사장되는 캐릭터가 될 것 같아요. 토르비온. 자, 3티어에 디바님 계십니다. 일단 거의 모든 영웅들이 아나와의 궁극기 조합이 좋아요. 하지만 디바는 조금 그런 게 부족한 게 있죠. 디바는 이제 어디에 또 쓰이냐면은 이런 맥크리 같은 잘하는 맥크리가 뭐 상대에 있다 혹은 가끔 토르비온이나 뭐 바스티온이 너무 성가셔 그럴 때 뭐 이렇게 탄환 쏘는 그런 캐릭터들. 그리고 얘가 3티어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돌격형 영웅들이 너무 좋아요. 디바에 비해서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디바까지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3티어 영웅의 메르시 팔았다 나왔고요. 이번에 최근에 또 상향이 조금 있었지만 그걸로도 아무래도 별로예요. 일단은 대응 불가. 아나같이 뭔가 CC 걸거나 그런 식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시프트 써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 시프트 써서 도망가는 게 메르시가 난다 치면 이렇게 직선으로 쭉 나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서 잡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암살장군들에게 사실 쉬워요. 그래서 파라 쫓아 나가야 되는데 파라가 날면은 걔가 먼저 죽어. 따라가서 날다가 이제 파라 메르시도 죽고 뭐 아무튼 좀 메르시도 지금 3티어에 위치해 있고 시메트라 A 막는 여자죠. A에서만 쓰이고 절대 안 쓰이죠. 보통 이제 트롤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포탈을 절벽에 깔아가지고 아 나 뭐
욕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쓰는 A방 여자. 얘는 곧 개편 예정입니다. 곧 개편. 네, 리워크 예정. 자, 일단 모든 영웅들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제 나름의 티어를 나눠봤는데 이걸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맞을 겁니다. 이게 사실.